자, 이번 시간에는 수동 변속기 안에 보면 이제 싱크로매식 기구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싱크로매식 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자동 변속기랑 그 다음에 무단 변속기, 즉 CV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가 섭동물림식이라고 했었어요. 선택물림식이라고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아래 그림처럼 기어가, 스플라인 기어가 다 평행한 일자형의 기어가 섭동물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축이랑 부축이 어때요? 평행했어요. 평행한 상태에서 주축에 설치된 각 기어는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었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스플라인 기어가 있고, 이거 앞에 기어가 끼어져 있죠. A기어, B기어가 끼어져 있습니다. 축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미끄럼 운동이 가능했어요. 미끄러져요. 그래서 변속을 하면 변속 레버로 바꿔줘요. 그러면 주축에 설치된 기어 한 개를 선택해서 미끄럼 운동으로 이동시켜 부축 기어의 물림으로서 동력이 전달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쉽게 B기어로 갑시다. B기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기어 변속을 하면 이 B기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부축 기어에. 근데 기어 생긴 게 일자로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물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빨이 맞아야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기어 이빨 속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들어가면 기어가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섭동기형식은 이슈가 많았어요.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부러질 수도 있고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해서 사용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스플라인이 있고 부축이 있었다. 섭동기형식은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이 부분 상시물림식. 여러분들 제가 상시물림식 설명 들을 때 강아지 이빨, 즉 개의 이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있었던 게 있죠. 도그 클러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축과 부축 기어가 어떻게 항상 물려있는 상태로 작동을 한대요. 자, 볼게요. 주축이죠. 변속기 입력축, 출력이 나가는 주축과 부축의 기어가 어때요? 항상 물려있죠, 같이. 항상 같이 물려서 같이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주축에 설치된 모든 기어는 공전을 한다. 즉, 어때요? 도그 클러치가 물리지 않은 상태에선 같이 돌겠죠, 항상. 같이 돈다는 건 뭐예요? 부축과 주축이 회전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이제 내가 변속을 하는데 이번엔 메인 기어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바꿔줘요? 스플라인에 설치된 이 도그 클러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기어를 강제로 넣는 게 아니라 도그 클러치를 밀어주는데, 도그 클러치가 변속 레버에서 이동하여 공전하고 있는 주축 기어 안쪽 도그 클러치에 끼워져서 주축과 기어의 동력을 전달. 즉, 지금 보면 얘가 도그 클러치죠. 도그 클러치. 근데 내가 변속하고자 하는 기어 안에도 도그 클러치가 있어요. 섭동기형식은 기어와 기어를 강제로 물렸지만, 이 친구는 기어는 항상 같이 회전하되 도그 클러치를 물려줌으로써 이제 변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그 클러치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마저도 어때요? 도그 클러치도 지금 기어의 이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마저도 섭동 물림식보단 좋지만, 여기도 기어 변속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하고 기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돼서 나온 게, 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다. 도그 클러치보다도 좀 더 변속 충격이 덜하고 자연스럽게 변속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친구가 뭐다? 동기물림식이란 친구가 나왔어요. 이 동기물림식에 사용되고 있는 장치가 싱크로매시 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축과 부축 기어가 항상 같이 물려 있어요. 항상 같이 물려 있고, 주축 위에 1단, 2단, 3단, 그리고 후진 기어가 같이 돌아요.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상시물림식과 동일합니다. 주축이랑 부축 같이 물려 있죠. 주축에 있는 기어가 어때요? 전부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전수는 항상 같이 일정하다. 이제 변속만 내가 넣어주면 돼요. 근데 도그 클러치를 말고 어떻게?
싱크로 메쉬기구로 사용을 해서 집어 변속을 넣겠다. 그러면 도그 클러치보다 당연히 이 친구가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다음 버전이니까. 요게 지금 현재 수동 변속기 내부 사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 변속기 레버죠. 이 레버를 변속을 하면 뭐가 움직여요? 요 앞에 있는 그렇죠. 시프트 레버라고 있어요. 시프트 레버가 밀고 당기면서 움직이는데 이 친구가 싱크로나이저 뭐 슬리브, 링, 허브라는 친구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을 밀어주는데 사실상 싱크로나이저 슬리브를 밀어주는 겁니다. 슬리브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허브와 링 그리고 안에 싱크로나이저 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동작을 해서 항상 공전하고 있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싱크로 메쉬기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차량 주행 중 기어 변속 시 주축의 회전수와 변속기의 회전수 차이를 누가? 싱크로나이저 링을 변속기 기어의 콘에 압착시킬 때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동기시켜 같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고요. 여러분들이 구성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친구들이 어디에 조립이 쫙 되어 있냐면 이 슬리브 안쪽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저 슬리브라는 친구가 있고요. 여러분들 싱크로나이저 슬리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 홈에 누가 오냐면 시프트 레버 포크가 이렇게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변속을 하면 이 친구를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이 슬리브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슬리브 안에는 누가 있다? 싱크로나이저라는 이 친구가 있고 싱크로나이저 여기 허브예요. 허브. 싱크로나이저 허브고 이 틈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 싱크로나이저 키라는 친구가 들어가요. 이 사이 하나, 둘, 이 밑에 세 개. 세 개의 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앞부분에 뭐가 붙냐? 싱크로나이저 링이라는 친구가 붙어요. 노란 색깔의 싱크로나이저 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 그 다음 콘 기어라고 해서 맞물린 기어 싱크로나이저 콘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앞부분에 이게 약간 가 태핏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태핏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사다리꼴 모양, 이쪽에 기어가 있고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서 미끄러지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콘 기어가 있고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내가 변속을 할 기어가 있는 거예요. 변속 기어 앞쪽에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게 이만큼이 싱크로나이저 기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단계예요. 전체 3단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예요. 자, 시프트 포크에 의해서 시프트 포크 내가 변속을 합니다. 내가 1단이든 2단이든 변속을 하는데 누가 이동을 해요? 싱크로나이저 슬리브가 이동을 해요. 자, 싱크로나이저 슬리브가 이동을 하면 슬리브의 돌기 부분과 맞물려 있는 싱크로나이저 키가 이동함과 동시에 나이저 키의 끝면에서 나이저 링의 원뿔 부분에 밀어붙여 마찰이 되도록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옆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요 친구가 클러치 허브예요. 클러치 허브라 함은 뭐냐면 요 위에 슬리브죠. 싱크로나이저 슬리브 요 위에 시프트 레버가 있어요. 시프트 레버를 어떻게? 요렇게, 지금 점선이 요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밀어주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싱크로나이저 키가 슬리브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어요. 누굴? 싱크로나이저 링을 미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저 링을 밀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요 기어가 내가 변속하고 싶은 변속 기어입니다. 그러면 이 싱크로나이저 링이 요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되어 있죠. 이 슬리브가 여기를 올라타야만 변속이 완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내가 밀었어요. 밈과 동시에 이 슬리브가 어떻게? 싱크로나이저 링을 천천히 밀고 있어요. 기어는 점차 슬리브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 점점 미니까 어때요? 싱크로나이저 링이랑 여기 링이랑 같은 속도로 공전을 하겠죠. 내가 밀고 있으니까 압착이 되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동기될 때까지는 기어와 슬리브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이 싱크로나이저 링은 이 홈의 폭과 키폭과의 사이만큼 벗어난 위치에 있으므로 홈의 한쪽에 밀착된 상태로 회전한다. 무슨 말이냐? 싱크로나이저 링이
얘가 지금 키가 밀고 있는데 얘가 어디랑 붙어요? 여기랑 붙겠죠. 여기랑 붙기 전에 내가 밀고는 있지만 공전 상태로는 이루어지지만 더 밀어야 여기랑 붙지. 여기랑은 최대한 붙겠죠. 그렇게 해서 슬리브랑 싱크로나이저 링의 스플라인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게 된다. 싱크로나이저 이 슬리브랑 싱크로나이저 링의 슬리브 스플라인 즉 기어는 마주보는 상태에 있게 된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요방 떨어져 있죠. 이제 이 친구들이 하나로 붙어일 거예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했어요? 완전 붙었죠. 변속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어넣는 거 한 번에 집어넣지만 현재 이 단계는 하나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클러치 슬리브가 더 이동했어요. 싱크로나이저 슬리브가 더 이동했죠.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폭이 더 벌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싱크로나이저 키도 올라탔어요. 슬리브가 올라탐과 동시에 싱크로나이저 링과는 완전 붙었어요. 싱크로나이저 키 돌기에 물림이 풀렸어요. 여기는 물림이 풀렸죠. 키에 물림이 풀리고 스플라인으로 이동하는 상태, 이쪽 스플라인 기어로 이동하는 상태인데 슬리브의 스플라인의 선남 부분이 싱크로나이저 링의 원뿔 기어 선남 부분에 부딪혀 이동이 방해받으므로 싱크로나이저 링을 더욱 강력하게 기어의 원뿔 부분으로 압착한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아까 사다리꼴 모양의 원뿔이었죠. 이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클러치 기어까지 가야 돼요. 가서 변속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해요? 이 친구가 지금 걸리적거리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도 사다리꼴이고 여기도 사다리꼴이죠? 그쵸? 이 상태에서 더 밀어 올리면 어때요? 얘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슬리브는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설명에서 보던 것 같이 싱크로나이저 링을 슬리브가 더 미는 거예요. 방해는 하지만 왜? 올라타려고 더 힘을 줘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기어의 원뿔 부분으로 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사진이죠. 슬리브고 링이에요. 이 상태에서 더 밀어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단계예요. 변속이 완료가 되면 클러치 슬리브와 기어의 회전 속도가 동일하게 된대요. 클러치 슬리브, 즉 이 싱크로나이저 슬리브와 내가 변속하고자 하는 기어랑 속도가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면서 어때요? 싱크로나이저 링의 회전 속도 똑같아져요. 더 이상 슬리브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키는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슬리브는 이미 키를 넘어서서 누구랑 물렸어요? 내가 변속하고자 하는 변속 기어랑 물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있죠? 싱크로나이저 키가 여기 있고 내가 변속하고자 하는 변속 기어랑 같이 이제 완전히 물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탔죠? 올라타서 변속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슬리브는 원활히 통과 해서 밀어서 올라타면서 기어를 완료를 했어요. 변속을 완료해서 기어의 스플라인과 맞물려 변속이 완료가 된다. 그 다음에 완전히 같이 돌 때까지 동기작용이 완료될 때까지 클러치 슬리브와 기어가 물리지 않으므로 기어를 변속하는데 무리가 없고 변속할 때 소음이나 기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안에서 기어가 움직인 거는 없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슬리브가 움직였어요. 슬리브가 움직이면서 싱크로나이저 링을 쭉 압착하면서 밀면서 회전이 변속이 됐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어는 닫힌 게 없죠. 그러다 보니 소음도 없고 변속도 원활하게 되고 이 친구가 싱크로나이저 즉 싱크로 매식 기구예요. 누구 대신 썼다? 도그 클러치 대신 썼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제가 추가적인 사항이에요. 변속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수업할 때는 변속비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자, 변속비라는 건 뭐냐면 엔진의 회전속도, 즉 RPM과 변속기 주축 또는 추진축의 회전속도와의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비율은 뒤에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비율은 없습니다. 흔히 뒤에 교수님 퍼센트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퍼센트도 비율의 단위이긴 하지만 변속비 같은 곳에서는 퍼센트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변속비가 1.36%다 라면 1.36%만큼 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변속비는 그런 의미의 차이가 나는 퍼센트 단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해요. 변속비 계산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속비는 변속기 주축 회전 속도 분의 엔진 속도 또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론 주축 기어의 이빨수랑 부축 기어의 이빨수를 나누고 곱하기 반대로 부축 기어의 일수와 주축 기어의 일수를 반대로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변속비가 나와요. 그렇게 나온대요. 자, 그 다음 변속비가 큰 것부터 1, 2, 3속이라 부르는데 자, 1단, 2단, 3단이라고 부르고요. 자, 직결 상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엔진의 회전 속도와 변속기 주축의 회전 속도가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직결이에요. 언제냐? 변속비가 1로 해서 탑기어라고 합니다. 그게 직결 상태, 변속비가 1이에요. 엔진의 회전수가 곧 변속기 주축의 회전속도랑 동일하다. 자, 변속기어를 저속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변속비가 커져요. 그리고 주축의 회전력이 증가하나 뭐래요? 구동바퀴의 회전속도는 느려진다. 무슨 말이에요? 힘은 좋아지나 속도는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변속기어를 저속으로 하면 변속비가 커지고요. 변속비가 커졌으니 힘은 세지고 구동바퀴의 속도는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변속기어를 내가 고속으로 했어요. 즉 3속으로 했어요. 3속으로 하면 어때요? 변속비가 낮아지며 주축의 회전력은 감소하고 구동바퀴의 회전 속도는 빨라지겠죠. 반대의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뒷부분에 어차피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메모란 해놓을게요. 자, 부축기어, 주축기어 곱하기 주축기어, 주축기어. 자, 메모를 했던 이유를 알겠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수동 변속기의 안쪽 모습 같아요. 예시 문제예요. 변속비와 회전수를 구해달래요. 변속비와 회전속도를 구해달라. 자, 볼게요. 아까 지금 회전속도는 1500rpm으로 주어는 줬는데 아까 계산식에서 뭐 엔진 회전수가 있어야 되고 변속기에 회전수가 있어야지 변속비를 구하는데 지금은 변속기 추진축의 주축에 회전수가 없네요. 그러면 변속비를 못 구하네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걸로 구해야 되겠죠. 또는이 있었죠. 주축기어 나누기 부축기어 그 다음에 부축기어 나누기 주축기어로 하면 변속비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1속일 때의 변속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 윗부분이 주축이에요. 이 부분이 주축. 변속기 입력축, 그 다음에 변속기에 나가는 출력축. 그래서 이게 주축.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부축입니다. 변속기의 부축. 그리고 A와 B의 기어가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변속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1속일 때 볼게요. A와 B예요. A와 B. A 기어와 B 기어의 곱하기 1단일 때는 뭐랑 뭐가 물려요? 부축의 G에 있는 기어와
주축에 H에 있는 기어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 한번 써볼게요. A와 B의 변속 기어에 뭐가 필요해요? 이빨수가 필요합니다. 이빨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A 기어의 이빨수는 20이에요. 자, 그 다음 B 기어의 부축에 있는 B 기어의 이빨수는 35랍니다. 곱하기 그 다음 자 이제 부축 기어가 필요하죠. 부축 기어 G G 기어의 이수는 20이래요. 그 다음 H 기어의 이빨수는 35래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여기 없어도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대충 뭐가 나오냐면 3.0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1단 변속 했을 때의 변속비는 이렇게 나온다. 요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왔다? 1단을 넣었을 때의 변속되는 기어의 이수에 맞춰서 요게 변속비가 나왔다. 자, 그럼 아까 1단일 때 변속비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었죠? 변속비가 줄어들수록 힘은 약해지고 속도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2단 변속을 했을 때 변속비가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쵸? 2단 변속 마찬가지로 앞쪽은 어때요? 항상 물려있죠? 그쵸? 동기물림식. 아까 똑같아요. A는 20이고 B가 35예요. 곱하기 이제 E랑 F가 물려요. 아까 1단일 때는 G랑 H가 물렸는데 2단을 넣었더니 한 칸 딱 내렸더니 E가 F가 물려요. 이렇게 물린답니다. 그러면 E가 몇 이수가 25래요. E는 25. 그 다음에 F는 3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변속비는 요거 요거 계산기로 나누고 나누고 곱하면 2.1이 나옵니다. 어때요? 3.6에서 2.1로 변속비가 떨어졌죠. 그 다음 삼속 한번 해볼게요. 삼속 20이고 35예요. 곱하기 자 3단 다시 3단 위로 집어넣죠. 위로 집어넣으니까 기어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떡 쏠리겠죠. C와 D가 붙습니다. C는 30 D는 25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46 정도 나와요. 더 떨어졌죠 변속비가. 그러다가 4단일 때 뭐래요? 직결이래요. 1.0이 나왔어요. 변속비가 1입니다. 변속비가 1이면 회전수 1500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1500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속비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변속비와 회전수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 변속비는 구했습니다. 1단일 때 3, 약 3 2단일 때 2.1, 3단일 때 1.46, 4단일 때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단일 때 1500rpm일 때 내가 1단이잖아요. 엔진 회전수가 1500rpm일 때 실제 출력되는 rpm을 나는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 1500 넣어줘요. rpm이죠. rpm을 뭐로 나눠줘요? 변속 B로 나눠줍니다. 이거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봐요. RPM 얼마 나오는지. 1단일 때 엔진의 회전수는 1500이에요. 근데 내가 변속을 1단을 넣었어요. 1단 넣었을 때에 나오는 RPM 490점입니다. 그러면 490rpm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엔진 회전수는 1500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기어의 이 수 때문에, 변속 B 때문에 실제 출력되는 회전수는 몇이에요? 490rpm이에요. 그쵸? 그 다음 2단 볼까요? 2단도 얘는 490 나왔고요. 2단은 2.1이래요. 1500에 2.1 하면 대략 700 얼마 나오겠네요. 그쵸? 그쵸. 714rpm. 하나 더 해볼게요. 1500에 1.46이에요. 대략 한 1000? 1000rpm? 1027. 1027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단 1이죠. 1500이면 1500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설명해줬던 거랑 맞죠? 내용이. 여러분들 변속비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축, 그러니까 주축과 부축의 변속기의 이수에 맞춰서 1단부터 4단까지 변속비가 나오고요. 변속비로 인해서 엔진에서는 1500rpm만큼 회전을 하지만 변속비에 의해서 1단에서는 490rpm밖에 못 나오고요. 2단에서 700, 3단에서 1000, 4단이 돼서야만 1500rpm을 써요. 그 말인즉슨 어때요? 1500 회전수를 1500만큼 했는데 실제 구동바퀴 쪽에 나오는 건 490rpm밖에 안 나와요. 그럼 몇 rpm 비어요? 약 1000rpm 비죠. 이 1000rpm은 어디로 갔느냐? 다 힘으로 쓴 거예요. 이 1000rpm을 뭐로 바꿨어요? 토크로 바꾼 겁니다. 힘으로. 그래서 저단일 때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세고 이 고속으로 갈수록 힘은 약해지지만 어떻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요게 변속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안 나오겠지만 이런 걸, 그러니까 이 그림도 안 주어주고 주축의 이속일 때 주축의 변속기 이수와 부축의 이빨수를 줄 거예요. 두 가지만 줘도 되죠. 왜? 두 가지만 줘도 계산이 되죠. 이수만 주어주고 현재 엔진의 회전수는 이런데 2단일 때에 실제 출력되는 엔진의 회전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뒷부분에. 이건 아마 여러분들 줬던 자료는 없을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집에 가셔서 이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여기 지금 임의로 숫자를 넣어놨죠. 이 변속기 이수를 바꿔보세요. 변속기 이수를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회전수도 여러분들이 아, 1500은 좀 느리네? 그럼 내가 고속일 때 어떤 정도의 회전수가 나오는지 3000 또는 3500rpm을 집어넣고 1, 2, 3, 4단일 때 rpm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자동변속기. 수동변속기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자동변속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동변속기는 요게 있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부하에 맞게끔 뭐 자동적으로 최적의 토크 변환을 얻을 수 있도록 뭐가 없어졌어요? 클러치를 삭제했어요. 클러치를 삭제하고 토크 컨버터가 들어왔고 토크 컨버터로 사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 토크 컨버터와 기어 변속을 운전자 대신 누가? TCU라는 친구가 있어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TCU와 유압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실행을 한다. 사실상 이 TCU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죠. 운전자는 자동 변속기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자는 거의 변속기에는 개입을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해서 세미오토로 바꿔서 강제적으로 변속단을 내리지 않는 한은 항상 이 친구와 유압 제어 장치가 1단, 2단, 3단, 4단 변속을 계속해줘요. 누가?
TCU가. 그래서 자동 변속기의 장점은 기어 변속이 따로 필요 없죠. 수동은 내가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데 변속 필요가 없고 조작이 쉽고 초기 구동력이 크고 가감속 때 충격이 적다는 뜻이다. 이 가감속 할 때 충격이 적다는 의미는 수동 변속기는 내가 클러치를 밟았다가 1단 놓고 클러치를 떼는 순간 변속 충격이 생겨요. 왜? 클러치가 떨어졌다 붙는 순간에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 충격이 있어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은데 자동 변속기는 그런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요. 왜 구조가 복잡하다? 토크 컨버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임펠러 들어가 있죠. 스테이터 들어가 있죠. 터빈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뭐예요? 무거워요. 무거우면 뭐에 안 좋아요?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수동 변속기에 비해 10%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사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 자동 변속기 즉 오토 트랜스미션은 어떻게 엔진의 동력 즉 엔진의 회전수를 변속기에 전달하는 누가 있어요? 토크 컨버터가 있고 엔진의 동력을 주어진 기어비로 변환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어비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변속비랑 동일하겠죠. 기어비로 변환해서 각 단의 기어비를 구현하는 누가 있다? 유성 기어 장치가 있다. 변속단 구성을 위해 엔진의 동력을 유성 기어에 연결하거나 유성기어의 한 요소를 고정하는 작동기 클러치 및 브레이크 등 필요 작동 요소에 유압을 공급하는 유압기구와 각종 센서로부터 운전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변속단을 제어하는 전자제어 시스템, 아까 TCU라고 그랬죠. 변속기의 각종 부품을 감싸며 부품의 지지 및 작동유의 통로를 케이스와 파킹기구로 구성이 된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동 변속기 구성 부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전자제어 시스템 아까 ECU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 엔진을 컨트롤하는 친구였고요. TCU는 트랜스미션을 제어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클러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클러치는 뭐냐면 수동 변속기의 앞에 붙는 즉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사용하는 클러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그거 대신에 토크 컨버터라는 친구가 여기 딱 들어갔고 안쪽에서의 말하는 클러치는 각 변속단을 제어하기 위한 클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러치와 이 안에 브레이크가 들어있고 그 다음 밑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는 밸브 바디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자동 변속기의 케이스 안쪽에 이제 이런 제품을 넣을 수 있게끔 케이스가 위치해 있고 토크 컨버터라고 하죠. 토크 컨버터가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를 대신해서 차량의 동력을 전달해주는 이 앞쪽에 달리고 그 다음에 차동 장치가 옆에 있고 그 다음 유성 기어 장치가 들어가고 파킹 기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파킹을 놨을 때에 고정 잡고 있는 파킹 기구입니다. 자 유성 기어 장치 여러분들 이 유성 기어 장치가 생각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유성 기어는 뭐냐면 캐리어라고 해서 새 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 안에 유성 기어란 선 기어 또는 피니언 기어를 어떻게? 집 안에 가둬놓고 돌리는 겁니다. 지지에서 회전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기어열을 말한다. 선 기어는 어디예요? 중심에 위치하는 기어고 피니언은 세 개가 균일한 각도로 누구 위주의? 선 기어. 아까 원자랑 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선 기어가 원자고요. 피니언 기어가 전자입니다. 피니언 기어 3개는 균일한 각도로 누구? 선기어 주위에 배치가 됐어요. 안쪽으로는 선기어와 바깥쪽으로는 링기어가 맞물리는 형태로 조립이 된다. 밑에 보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유선기어의 구성에서 캐리어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캐리어 바깥쪽에 링기어가 있습니다. 그 링기어가 누구랑 맞물려 있어요? 피니언 기어랑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기어가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좀 더 파면 안에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링기어가 앞에 요렇게 있고 가운데에 선기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양쪽 끝에 피니언 기어가 위치하고 있다. 자,
자동 변속기는 어때요? 다수의 변속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속 장치로서 단순 유선 기어를 어떻게 두 개 이상 조합해서 다수의 전진 변속단과 한 개의 후진 변속기를 낼 수 있는 복합 유선 기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서 봤던 사진처럼 이건 간단하죠? 구조가 하나입니다. 이걸 두 개를 섞어요. 왜? 변속단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변속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두 개를 섞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 지금 보면 복잡해지죠, 점점. 제일 겉에는 링기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링기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선기어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붙었으니 선기어도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피니언 기어도 몇 개가 들어가요? 선기어 사이에 피니언 기어가 세 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두 개가 붙으니 피니언 기어가 두 배가 되겠네요. 피니언 기어도 여섯 개 돼요. 그래서 이미 사진 자체로 봤을 때도 기어가 여러 가지 기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복합 유선 기어는 심프슨 또는 라비뇨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왼쪽이 심프슨 방식, 두 번이 라비뇨 방식. 지금 사진으로만 딱 봐도 심프슨 방식이 조금 더 크고, 그쵸? 구조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심프슨 방식이나 라비뇨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심프슨 방식. 자, 심프슨 방식은 어떻게? 두 세트예요. 두 세트의 유선 기어를 피니언을 연이어 접속시켜서 두 개의 선기어를 고정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 선기어가 적혀 있죠. 일체식 선기어라고. 선기어 두 개가 하나로 붙었어요. 선기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축 하나를 통해서 선기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캐리어는 같은 경우 세 개의 피니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동력은 입력축과 연결된 1링기어를 통해 들어가고 2링기어를 통해 빠져나가는 형식이다. 자, 1차 링기어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입력이 들어가고 2차 링기어를 통해서 이쪽이 입력이 들어가고요. 이쪽이 출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링기어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오고 2차 링기어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프슨 방식이 링기어가 입력이 됨으로써 강도상 유리해요. 튼튼하다. 튼튼하고 내부를 순환하는 동력이 적으면서 구성요소의 회전수가 적고 효율이 양호한 특징이 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구조 설명이라서 좀 사진이 복잡한데 얘는 좀 덜하죠. 지금 보면 어때요? 링기어 1차 링기어 하나, 2차 링기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유선기어 캐리어, 앞쪽 유선기어 캐리어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가운데 지금 보면 어때요? 선기어가 이 축을 통해서 일체형이죠.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축 하나로 선기어가 일체형으로 묶여 있고 그 주변에 피니언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뒤에 있는 캐리어도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1차 링기어 쪽과 2차 링기어 쪽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력을 출력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뭐가 변해요? 기어 B가 변하겠죠. 기어가 물려있는 기어 B가 변해서 변속이 이루어진다. 그게 심프슨 형식이다. 심프슨 형식은 선기어가 일체형으로 묶여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라비뇨 방식이죠. 라비뇨 방식은 어떻게 되어있냐? 싱글 피니언과 더블 피니언을 연이어 접속시킨 방식에서 링기어와 캐리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보면 알겠죠. 얘는 링기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링기어를 두 개를 쓰고 있고 밑에 있는 친구는 기어를 길게 뽑았어요. 그렇죠? 사진으로만 봐도 다르죠. 기어를 길게 피니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롱 피니언이 있고 숏 피니언이 있는 거예요. 피니언 기어를 여기 위에는 롱 피니언이 없죠. 따로따로 썼어요. 따로따로 쓰다 보니 링기어도 하나 두 개가 되고 피니언 기어도 작은 피니언을 두 개를 씁니다. 근데
라비뇨 방식에서는 어떻게? 굳이 링기어를 두 개 쓸 필요 없어요. 왜? 무거워지는데 왜 그렇게 쓰냐? 좀 더 가볍고 좋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링기어는 하나, 대신에 피니언 기어를 길게 하나 빼고 쇼피니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 선기어도 마찬가지로 1차 선기어, 2차 선기어. 근데 2차 선기어는 어디로 물려요? 롱피니언이랑 같이 물리게끔 만들어놨다. 이게 라비뇨 방식이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특징이에요. 라비뇨 방식의 특징은 구성요소가 작죠? 컴팩트하고 결합 가능한 구조가 많이 나오며 축방향의 치수가 작아서 회전수가 낮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라비뇨 방식이 좀 더 개선된 방식이다. 그 다음 이제 자동 변속기에서의 변속 1, 2, 3, 4단에 대한 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엔진의 회전력을 아까 앞에 설명했던 뭐 라비뇨 방식이든 시프스 방식의 유성기어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회전력을 유성기어로 전달하고 유성기어 안쪽에서 기어의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변속이 이루어져요. 엔진의 회전력을 어떻게 유성기어에 관계 요소에 전달해서 전환하려면 여러 종류의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왜?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해두고 끊어야 되고 그 다음 브레이크가 밴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면서 동력 전달을 막았다가 풀어줬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세트에 뭐가 필요해요? 습식 다판 클러치, 즉 안에 미션 오일이 들어가죠. 오일로 윤활을 시켜주는 습식 단판이 아니에요. 판이 몇 개? 여러 개가 있는 다판 클러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밴드 브레이크와 원웨이 클러치라고 불러요. 일방향 클러치 등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 안에는 이렇게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요. 습식 다판 클러치, 그 다음에 밴드 브레이크, 그리고 일방향 클러치가 있어요. 습식 다판 클러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가운데 잡고 있는 링을 빼게 되면 클러치가 판 클러치, 굉장히 얇은 판 클러치가 여러 개가 쫙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클러치죠. 수동 변속기 배울 때 우리 클러치가 어떻게 해요? 닳는다 그랬어요. 소손이 일어납니다. 소손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미끄러진다 그랬죠. 클러치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체를 해줍니다. 여기 나오네요. 습식 다판 클러치. 유압으로, 즉 미션 오일로 클러치판을 접촉시켜서 토크 컨버터의 출력을 어떻게? 어디다? 유성기어에다가 보내준다. 수동 변속기에서는 우리는 각 변속단마다 기어가 있었어요. 그쵸? 그 변속단마다 있는 기어를 얘는 누가 해요? 유성기어가 해요. 유성기어가 1, 2, 3, 4단에 대한 변속을 합니다. 그리고 각 요소에 전달하고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습식 다판 클러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클러치 드럼이라고 해서 집이에요. 이 안에 C를 하나 넣고 피스톤이랑 리턴 스프링 넣고 자 클러치 플레이트 하나, 마찰 플레이트 하나 한 세트입니다. 플레이트 하나, 마찰 하나, 플레이트 하나, 마찰 하나, 플레이트 하나, 마찰 하나 쫙 조립해 놓고 마지막에 뭘 넣어요? 압력판이랑 스냅링을 달아줘요. 이 스냅링은 왜 달아주냐? 스냅링이 없으면 얘들이 그냥 주르륵 다 빠지겠죠. 스냅링이 고정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압력판은 피스톤이 밀면 압력판에서 꽉 잡아줬다가 놔줬다가 하기 위해서 압력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면 되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자 밴드 브레이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밴드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회전체를 잡아주는 외부 수축식 브레이크로 유성기어 장치의 선기어 캐리어 링기어의 회전 운동에 따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유성기어 장치에 우리 링기어가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캐리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링기어를 잡으면 안쪽에 있는 선기어와 피니언 기어는 어떻게 해요? 링기어가 고정이니까 선기어랑 피니언 기어만 뭐 따로 돌겠죠.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후진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오버드라이브라고 해서 3단으로 변속단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뭐? 밴드 브레이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 브레이크의 작동은 유성기어에 연결되어 회전하고 있는 드럼. 그렇죠? 이 드럼을 잡아요.
그래서 밴드 브레이크라고 부르고 또는 드럼 브레이크라고도 불러요. 근데 드럼 브레이크라고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헷갈릴 게 제동 장치에 보면 드럼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드럼 브레이크와 이 드럼 브레이크가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서의 명칭은 밴드형이라 해서 밴드 브레이크로 명칭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싸구니 서브 피스톤에 의해 유압이 작동해서 피스톤과 일체로 연결된 로드가 로드가 유압이 작동해서 꽉 조여줍니다. 유압이 열로 리테이너 통해서 작동을 해서 얘가 꽉 잡아줘요. 이 안에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가 유선기어 됐죠? 아, 링기어 잡는. 그래서 여기를 꽉 잡아주면 안에 있는 피니언과 선기어만 돌면서 후진 또는 오버드라이브를 작용을 하는 친구가 이 친구다. 그 다음 일방향 클러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원웨이 클러치라고 하는데 한 방향으로만 동력을 전달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기구를 말한다. 말 그대로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클러치예요. 자,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냐? 두 가지로 나눠볼수록 하나는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다른 클러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원웨이 클러치는 변속 제어의 용이성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었으나 손실 저감을 위해 점차 생략되는 추세이다. 이 친구 그러니까 왜 달려 있었다?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된다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변속 충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면 엔진의 회전수가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3000에서 30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원웨이 클러치의 역할이었고 다른 것으로는 다른 클러치의 역할을 대신한대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변속을 해줄 수 있겠다. 이 친구가 그거를 도와주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안에서도 손실이 생긴다. 그쵸? 기계적인 또는 유체 마찰에 의한 손실이 생기니 그마저도 저감하기 위해서 이 원웨이 클러치를 안 집어넣고 있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이제 유압 제어 기구라고 해요. 유압 제어 기구고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부의 이름이 밸브 바디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 자체, 이 흐름도 자체도 밸브 바디의 구성품이에요. 밸브 바디의 구성품이고 여기서 뭘 해주냐면 유압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프론트 클러치, 리어 클러치,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 엔드 클러치, 킥다운 서버, 즉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유압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프론트 클러치에다가 유압을 흘려보내주면 프론트 클러치를 꾹 눌러서 프론트 클러치 잡아달라. 즉 1, 2, 3단의 변속을 원활하게 해달라. 그 다음 리어 클러치도 뭐 3, 4단의 변속을 할 때 이 친구의 유압을 흘려서 움직여서 변속하게끔 해달라.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는 뭐냐면 로우 리버스, 제가 아까 밴드 브레이크 얘기했었죠.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로우 리버스, 로우 L단, 즉 오버드라이브 1단 고정을 시키거나 또는 R 후진시킬 때 유선기어 캐리어를 꽉 잡아줘야 되겠죠. 역회전 시켜야 되니 그때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를 잡아달라. 그러면 밴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니 밴드 브레이크 쪽으로 유압을 보내줘야 돼요. 그 유압을 제어하는 친구가 밸브 바디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밴드 브레이크를 잡아주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클러치도 제일 마지막 단, 4단 또는 5단으로 유압을 보내서 변속을 시켜줘라. 그래서 이 밸브 바디 쪽에 있는 솔레노이드가 고장나면 어떻게? 자동 변속기에서는 변속이 안 된다. 고장이 나면 1, 2단만 되거나 3, 4단만 되거나 쭉쭉 내려가서 그 다음 오일 펌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즉 이 오일 펌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자동 변속기의 오일 팬에 뭐가 있을까요? 미션 오일이 있어요. 미션 오일을 흡입해서 토크 컨버터와 유압 제어 기구에 필요한 작동 유압을 공급해줘요. 왜? 오일 팬에 고여 있는데 이거를 토크 컨버터랑 유압 제어 기구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고여만 있으면 못 보내주잖아요. 누군가 펌프로 빨아 올려야 되겠죠. 이 친구가 빨아 올려서 흡입을 이렇게 빨아 올려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밸브 바디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밸브 바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자동 변속기 케이스의 가장 밑부분, 즉 오일팬이 밑에 달려요. 오일팬을 뜯어내게 되면 오일팬 바로 위에 이 밸브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밸브 바디는 오일에 담겨 있겠네요. 맞아요. 밸브 바디는 오일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안에서 유압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있는데 요거는 명칭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압력 제어 밸브, 뭐 솔레노이드 밸브는 후진 클러치를 제외한 각 요소에 한 조씩 설치가 돼 있다. 그렇죠? 저속 후진 언더드라이브용 압력 제어 밸브 뭐 이렇게 밸브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 파킹 장치 나오죠. 파킹 장치 변속 레버를 내가 파킹해 놨을 때 어떻게? 기계적으로 유선기에 링기어를 고정을 시킨대요. 이는 언제 안 돼요? 고속에선 작동이 불가하다. 궁금할 거 없나? 여러분들 고속으로 주행을 해요. 100km, 120km 주행하다가 파킹 한번 놔볼까? 어떻게 되는지. 파킹을 놔서 차가 미끄러질지, 진짜 락이 걸려서 미끄러질지, 변속기가 깨질지 궁금하죠? 안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파킹까지 안 들어가요. 왜? 얘가 있어요. 파킹장치라고 해서 P위치까지 기계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고속에서는 작동이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속도 또는 정지 상태에만 작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낮은 속도도 한 10km? 5에서 10km에서는 파킹을 넣으면 잠기기는 해요. 다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어가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강하게 콱 잡아요. 그리고 어디? 유선기어에 무슨 기어? 링기어. 아까 마찬가지로 후진할 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링기어를 꽉 잡는다 그랬죠? 파킹도 링기어를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 휠이 달려있고 여기에 링기어죠. 이 링기어를 어떻게? 내가 파킹을 놓는 순간 얘가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동 변속기는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 이제 무단 변속기. 자동 변속기, 무단 변속기 들어가기 전에 자동 변속기 간단하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자면 자동 변속기는 어쨌든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 역할을 하는 친구가 누구로 바뀌었다? 토크 컨버터로 바뀌었다. 그렇죠? 토크 컨버터의 유압을 조절해주는 친구는 어디에 있다? 밸브 바디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유압 제어를 해서 각 변속기, 토크 컨버터와 그 다음에 클러치들의 유압을 보내서 변속단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변속에 대한 기어비는 누구한테 있다? 유성 기어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성 기어는 하나만 쓴다? 아니다. 유성 기어는 두 개를 조합해서 쓴다. 그래서 심프슨 방식과 라비뇨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구조는 심프슨 방식은 구조가 복잡하다. 그쵸? 그리고 일체형 선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링기어가 몇 개? 두 개다. 심프슨은. 라비뇨 방식은 링기어가 하나인 대신에 피니언 기어를 긴 걸로 하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심프슨보단 간단하죠. 그리고 구조가 가벼워서 회전수가 접근 이점이 있다. 오케이? 그렇게 자동 변속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CVT라고 부르는 무단 변속기예요. 무단 변속기 말 그대로 변속이 단이 없어요. 변속 단이 없고 요게 제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벨트의 넓이 변화로 해서 CVT가 움직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보시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서로 콘 방식이죠. 무단변속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콘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벨트 또는 금속으로 된 얇은 금속을 여러 개로 붙인 판이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쪽이 만약에 입력축이에요. 그 다음 내가 출력축도 똑같이 콘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콘 크기는 거의 동일을 하고 벨트가 이렇게 물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벨트가 여기에 닿는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벨트가 끝부분에 물렸어요. 끝부분에 물렸는데 뒷부분의 벨트는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닿는 이 면적과 여기에 닿는 이 면적, 여기는 면적이 적게 닿고 여기는 면적이 많이 닿죠. 요 차이, 즉 콘과 벨트에 닿는 이 면적의 차이로 변속비가 바뀐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보면 나오죠. 자동 변속기에서 성능이랑 연비 향상을 위해서 CVT라는 친구를 적용을 했어요. 이 친구는 기어비를 어떻게 무한대에 가까운 단계로 제어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0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100이라고 칩시다. 가령. 그럼 100부터 0까지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벨트가 이동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그럼 0부터 100까지 여기도 자유롭게 벨트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속 또는 직결 상태가 있겠죠. 언제? 여기에 50%, 여기에 50% 닿았을 때. 그러면 무슨 상태? 직결 상태죠. 엔진의 회전수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몇 개의 단계로만 기어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동 변속기들과 또는 자동 변속기들과는 대조적이어서 무단 변속기라고 불러요. 다음에 요거는 필요가 없고요. CVT는 엔진 출력과 주행 저항에 맞춰서 변속 단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짐으로 기어 변속에 따른 변속 충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엔진의 최적 운전이 가능해 자동 변속기 대비 연비 및 동력 성능의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보다 좋다. 어디서 좋냐? 변속 충격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엔진 운전을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연비랑 동력 성능 향상이 좋다. 현재 쓰고 있는 CVT는 구동 매개체에 따라 나오죠. 벨트 구동 방식 또는 파워 롤러를 이용한 트랙션 구동 방식이 대표적이다. 트로이달 방식이라는 게 트랙션 구동 방식이죠. 이게 기존의 자동 변속기, 유단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예요. 자동 변속기랑 무단 변속기의 차이점입니다. 무단 변속기는 충격이 없고 최대 연비 배기가스, 최저 배기가스형에서 차량 구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여러분들 무단 변속기, 즉 CVT 이 변속기가 화물차에 장착이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형차, 즉 뭐 고급 세단에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좋긴 좋은데 연속적으로 변속 기어비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동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속 성능도 좋은데 그러나 나오죠. 무단 변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찰 방식으로 동력 전달을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변속기 자체에 뭐가 낮아요?
동력 전달 효율이 낮아요. 왜? 마찰 방식이다 보니까 마찰의 열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끄러짐도 발생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자체 동력 전달 효율이 낮고 어때요? 발진 성능이 뭐예요? 내가 밟았을 때 출발하고자 하는 성능이에요. 즉 토크. 순간적인 토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때요? 중형급 이상 차량에는 적용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이 CVT는 소형차에 많이 장착을 했습니다. 소형차 또는 경차.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소나타라든가 그런 차에 CVT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차나 소형차, 소형차라 하면 뭐 아반떼도 소형차죠. 그런 차에 사용이 되었다. 왜? 동력 전달 효율이 낮고 토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VT는 어떤 구동 방식이 있는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밑에 보면 이렇게 있죠. 무단 변속기는 밑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왜? 승용차에, 자동차에 안 써요. 여러분들 자동차만 알면 돼요. 자동차에는 안 써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벨트 구동 방식, 그 다음에 트랙션 구동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다. 트랙션 구동 방식은 가르고 트로이달 방식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생겼냐, 여기 밑에 있죠. 현재 벨트 구동 방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벨트와 구동 풀리 그리고 중동 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CVT는 토크 컨버터나 습식 클러치에 의해 엔진과 연결되어서 동력을 전달한다. 또한 전후진 변환을 위해 유성기를 사용하고 변속비 제어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한 전자 유압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동 변속기처럼 이 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밸브 바디에다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밑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누가 있다? 토크 컨버터가 있어요. 토크 컨버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복잡했던 클러치, 뭐 습식 다판 클러치라든가 다판 클러치라든가 뭐 그런 일반적인 기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 있어요? 하나, 두 개 해서 벨트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 풀리 하나와 종동 풀리 하나로 해서 여기에 벨트로 해서 묶어놨는데 이게 여기서 내려주면 이 닿는 면적, 벨트와 여기 풀리, 즉 콘에 닿는 면적에 의해서 속도, 즉 변속 비가 바뀌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 다음 전후진 변화는 누가 들어가요? 유성기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어떻게? 유성기어의 링겨를 잡아서 역회전을 시켜서 후진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옆에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자, 구동 풀리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고 윗부분이 종동 풀리. 그러면 벨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토크 컨버터 또는 습식 클러치가 엔진이랑 연결이 돼서 엔진에서는 동력을 전달을 해준다. 다음 밑으로 쭉쭉 내리면 자 벨트가 고무 벨트 타입이 있고요. 금속 벨트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보시면 돼요. 변속에 대한 비는 벨트와 풀리의 접촉부의 회전 반경비로 결정을 한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지금 가변해서 표시를 해놨죠. 저속비, 왼쪽 그림이 저속, 오른쪽 그림이 고속이에요. 자, 저속일 때 드라이브 풀리,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풀리인데 아래쪽을 보면 이 풀리의 벨트가 어디로 와 있는지 위쪽에 1번, 2번이라 표현하면 1번 쪽으로 벨트가 가변이죠. 많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벨트가 적게 물렸어요. 그리고 요 벨트의 여기에 콘의 형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속일 때와 고속일 때 위아래의 콘의 위치. 콘이 줄어들고 콘이 늘어나고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벨트와 풀리의 접촉부의 회전의 반경비, 즉 여기 닿는 면적의 반경비로 인해서 변속비가 변경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닿는 면적에 대한 반경비다 보니 수동 변속기 또는 자동 변속기에서 유성기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어비가 아닌 얘는
무한 변속 B라고 하죠. 이 반경 B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 그 다음 트랙션 구동 방식, 즉 트로이달 CVT인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파워롤러라는 친구가 여기에 장착이 돼요. 파워롤러. 파워롤러가 어떻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볼게요. 토크 컨버터는 똑같아요. 전후진 변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장치가 들어있고 엔진에 대한 구동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롤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래쪽으로 출력 디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콘 모양, 즉 삼각형 콘 모양인데 파워롤러라고 해서 이 사이에 어떻게 벨트 대신에 뭘 넣었어요? 롤러를 넣은 거예요. 구를 수 있는 롤러를 넣어서 이 롤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변속 B를 바꿀 수가 있다. 여기 있죠. 종감속과 자동장치에 연결된 출력 디스크 사이, 출력 디스크 사이, 여기 출력 디스크죠. 이 출력 디스크 사이의 전달 매개체로 파워 롤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롤러가 들어가서 롤러 축에 이 축의 회전으로 인해서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 콘과 이 콘의 지금 여기에 닿은 접촉 반경과 여기에 닿은 접촉 반경이 어때요? 다르죠? 접촉 반경 변화에 의해서 얘가 변속이 되는 트랙션 구동 방식이다. 이게 트로이달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로이달 구동 방식은 이것보다는 벨트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트로이달 구동 방식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단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왜 사용을 잘 안 하는지. 단점으로는 롤러의 정밀한 제어가 어렵다. 벨트는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트로이달 롤러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돼.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어렵고 트랙션 구동부의 피로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동부의 대형화로 인한 과도한 회전 강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롤러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구동부가 대형화가 되니 회전이 크게 되면 어때요? 관성이 커지겠죠. 커지다 보니 트랙션 구동부의 특수 재질과 트랙션 물성치를 갖는 특수 윤활유의 개발이 양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양산을 못한다. 이 친구는. 그래서 CVT는 벨트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양산을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동 변속기랑 무단 변속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론은 수업은 완전히 다 마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는데 교재가 이제 앞으로 요 교재 정비기사 필기 교재입니다. 요 교재 뭐 학원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 나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책이 좀 두꺼워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자동차 정비 기사라고 적혀 있어요. 좀 무서운 말이긴 하죠. 기사.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구매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일반 기계공학, 기계연력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자동차 기관부터 해서 몇 가지 뒤에 문제풀이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해서 오시면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10분 또는 한 20분을 드릴 테니 현장에서 바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기관 성능의 제일 앞부분에는 살짝 열역학적인 부분과 마력 구하는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수식적인 것도 여기서 그냥 바로 풀어서 한 번씩 바로 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행을 하다가 좀 더 보충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충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까 알려드렸던 교재로 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